칼국수는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손칼국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업시간은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안에 내부에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입니다. 내부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주방이 완전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곳과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방도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입니다. 이 고추 조림이 나와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한미 칼국수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전문점입니다. 이곳은 전통 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인증패를 받은 곳입니다.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맛깔난 칼국수의 모습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 다짐을 함께 넣고 드시면 아주 더 맛깔납니다. 네, 좋아. 간장도 약간 넣겠습니다. 넣고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이 맛이 예전에 먹던 시골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시골 맛을 느끼시려면 이곳에 오셔서 이 한미 칼국수를 드셔보시기 강추합니다. 또한 이 김치를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김치는 일반 칼국수 집에서 많이 먹어보면 조미료의 맛이 나는데 이곳은 조미료가 거의 첨가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회자스럽다, 김회자스럽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맛깔난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점심 식사 한 끼를 해결하려고 어느 식당을 가봐 대부분 만원짜리 한 장을 갖고는 돼야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단돈 6,500원입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아오시면 후회되지 않을 곳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맛있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한미 손칼국수집의 정경입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대물림 모범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